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쭈쭈 우리 애기 코트 세근세근 잘 자네.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방송 켜줄 수 있노?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주영이 런쳐도 뭐라 할 거 하나 없음. 이색이 오늘 개취함. 알라훈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나 똥카시 해줘.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니야 너만 안 취했다. 간다 형은 간다. 형들 즐거웠다 빠잉.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방 갔다 왔는데 코 뜯겨우러 온대.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문 열어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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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문일라고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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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융대웅 윤태훈 융대웅 윤태훈 융대웅 윤태훈 융대웅. 주영스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열러 이 새끼야.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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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스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살려줘. 남았다가 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어나 이비응신 찡따 돼지야. 키우다미우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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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핫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 카운터에 마스터키 있나 물어보면 안 돼요? 무인인가? 주영스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어. 응? 나왔다가찐님 별풍선 주영. 10개 감사합니다. 찐따 돼지야 일어나라고 돼지 코트려나. 일어날게. 야, 일어났어. 너 왜 나가고. 주영아.
왜 그래? 나가고 씨. 왜 그러죠? 화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파라는 내가 그래도 한 건 했다. 응? 대파. 오빠. 온 다르다. 오빠. 왜 그래? 응. 오빠. 응. 나 대파라면 혼자 먹었어. 미안. 대파라면? 응. 나도 먹었어. 라면은 나도 먹을 줄 알았는데 너만 먹으면 어떡하니?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그래? 잠시만요. 어디 카메라 있어? 오빠. 대박. 오빠. 왜 혼자 자냐고? 나 빼고. 응? 준. 왜? 나 오늘 못 깨줘. 다른 건? 바지도 벗겨줘? 아니, 하지 마. 오빠. 나 너무 힘들었어. 오빠 기다리느라. 나 오빠. 나 오빠 챙기는 거야. 나 착하지? 이런 거 아니지? 아, 힘들어. 오빠. 어? 이거 어디? 아, 여기 있다.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 대형 나야 간첩 그만하고 일어나. 이제 일어나라고. 전체등. 뭐야, 전체등. 안 꺼져.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아, 잠시만요. 어, 안 켜져. 뭐야. 어? 오빠. 왜 안 켜져? 미안해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미안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 진짜 안 켜져. 오빠 좋댔어. 어떡해? 어, 아니야. 아, 미안, 미안, 나 아무것도 안, 아, 잠시만, 아무거나, 아무, 아, 진짜 아무거나 누르고, 나 누르고 있, 보이죠? 아, 잠시만, 왜 안 돼? 오빠, 이거, 잠시만. 아, 잠시만, 오빠. 어, 아, 됐다.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오빠, 미안해. 그게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있었어. 무드든? 무드든? 뭐야? 뭐지? 아, 아니다. 이거다. 이거, 그럼, 이거, 그. 아, 있네. 어, 됐다. 이거 끄고, 이거 켜고, 이거다! 오빠 인정? 이거지. 아, 힘들어. 너 뒤 돌아주면 안 될까? 뒤 돌아줘. 취한 척 하는 거지. 그니까, 뒤 돌아줘. 저 멀리로 가. 우리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고, 아면서 MC일 뿐이니까 가봐 오빠. 충전.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살총님. 응? 뭐라고요? 그래. 오빠 이렇게 뒤 돌아. 잠깐만 오빠. 이렇게 못 자니까. 옳지 옳지 옳지. 이렇게 가자. 아, 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오빠, 집에 안 갈래?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래. 집에 안 갈 거야?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아지한테 산책할까 느낌인가? 오, 정확했어. 라면 먹을 사람. 이게 뭐야?
잘 자니? 그러면 오빠 남캠이니까 자는 모습 보여주자. 이렇게 인정.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잘 거면 양치시키고 재워줘.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아지 한 테 깎아줄까 느낌인가? 잘 자요.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달달하고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 코스트코 존버에. 내 여기가 1시에 가다가 뭐라 했지 얘들아? 여기 내 1시라고 했지. 그러면은 12시 20분에 일어날게요. 인정? 네. 제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다 잔다? 강아지들 밥, 동생이 지금 가 있어요. 아침까지만 봐주고 이래가지고.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도 알람 맞추고 좀 자. 나도 근데 잘 몰라. 잘 못 자. 각도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각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래 이래? 이래 다시 보기 끊어줘도 돼, 오빠? 응, 이래 얘들아 해줄게.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오 트위터색이 앉아. 오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미안. 그냥 오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몰래 어떻게 해? 안 보여 지금 우리 내 얼굴 안 떠이지?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 이런 쉬이 인바. 이 사람도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얼굴로 잘라줄게. 인정? 맞아? 매력적이다. 인정. 완벽해. 뭐야 오빠 대가리만 보여. 대박 사건. 잠시만.
부적절한 채팅이 발생하고 있대. 너네 왜 그래? 어허. 너 왜 소리 왜 이래? 닥쳐. 됐지? 지금? 어, 여기까지 딱 아가리까지 와. 오케이. 아, 내가 봐야겠다. 여기 잠깐만. 오케이.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같이 보여지게 캠 설정해줘야 해. 나 내용도 보여 거기. 어, 나 요즘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가 있거든? 이거 들어야겠다.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개이도 같이 보여줘. 그리고 방에 매니저가 아, 없어. 주영이 여기 대가리 있을 거야. 킹작권, 어, 나 이미 잘랐잖아, 일부러. 저, 그 뭐야, 다시 보기. 앞에 건 그런 거 없어. 어, 뭐, 뿌런 뭔 소리야, 이거? 각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오, 딱 보이지? 어머, 완벽해.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신으로 불 다 보이게 하고 누나는 카메라 등 돌리고 자 그럼 될 것 같아. 어?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뭐야? 근데? 개무서워. 이 소리 너무 무섭거든? 학장 부인님 왜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서 카메라 만져주고 싶네. 코트베도 안돼. 이거 뭐지? 안 켜져. 어떻게 켜는 거야? 실코드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이거 이렇게 꺼야겠다. 무서워. 여기 사자 무서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폰으로 매니저 줄 수 있나? 나 매니저 좀 줘. 어, 잠시만.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안 졸려? 나 안 졸려. 나 우울해, 지금. 잠 안 와. 나 잠 안 와, 얘들아. 아, 이게 너무 내려갔구나. 내 얼굴 안 보여. 아, 그렇게 말한 거구나. 잠시만요. 오, 세상에. 아, 이제 이해했어. 맞지? 이제 이래야 내가 보이죠? 얘들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잠이 안 오나. 나도 고마워. 응.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뭐지? 이 밤이. 핫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 돌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붙어있어. 오늘 고생 많았어. 아니 뭔가 배신하는 그런 거 싫었어.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나 이 부분 너무 좋아. 멈출 것 같았던 네가.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면 뒤에 안마 의자에 좀 앉아 있자. 내일 아침에 이름 찢기로 한 사람 전해 줄게. 응. 오빠. 좀만 잘 차려봐. 응. 어, 이렇게 하면 귀여워. 카리베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잘 자. 나 잘했어. 너 원래 잘 못 자, 얘들아. 나 어제 2시간 자고 콘텐츠 2개 하고 부산에서 와서 지금 30분 기차에 자고 이게 닿거든?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 매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내가 연애를 하든 말든 코트를 만나든 말든 코트가 나를 만나든 말든 다 그냥 다 연애가 너무 딥해. 아니 아니래. 맞아 주영. 어, 만날 일 없대. 맞아. 우리 싹 비즈니스기 때문에 우리는 아뮤즈 MC기 때문에 맞아. 어 그럴 리 없다고. 맞아 얘들아. 귀여워. 주영이라고 했어. 귀여워. 여보세요 나야. 오빠. 나 잠이 안 와. 졸린데 잠 못 자겠어. 코코네. 기관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코골아? 응, 나 코. 뭐라고? 나 코 골아. 오빠. 응. 누구 닮았는데 누구지 이거 이 모습? 응. 주영게이야 제발 행복하자 이래. 행복해. 그럼 더 돌아서 빨리 꺼져. 아니야 나 있어. 핫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돌아가? 곧 도왔고 살벌하다 살벌해. 오빠 나 뭐 재워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살벌하게 약간 분위기 만들어? 응? 재워줄 것도 아니면서?
오빠 폭스야? 미안해, 진짜 남녀가 바뀐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응? 응. 오빠. 김숙, 혜은이, 양희은, 강동란, 오은영 박사 다 닮았대. 멋있다. 문방의 엄한 곡 이용식 씨 진방이라고. 대단하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나 진짜 1도 안 쳤어. 나 지금 솔직히 술 다 깼거든? 그래서 나 청나라 이사온 이유?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았어. 윗집 아저씨가 엄청 막 약간 살인협박도 하고 막 약간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도망오듯이 왔는데 이제 난 신도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백옷이랑 송도, 청라 이렇게 알아봤는데 내가 당장에 갈 수 있는 집이 청라였어. 근데 이제 청라에 내가 내 나름대로 의지할 수 있는 이제 친한 사람이 용노 오빠나 임다 오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온 거지. 아,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난 방음부스 했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자극심인지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야. 제가 원래 그러니까 직전에 타던 차가 이제 그 BMW 520D였는데 그 갑자기 윗집 아저씨가 나한테 어떤 싸구려 짓을 하길래 응? 막 비싼 차를 타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응, 차 여기다 대지 말라고. 응. 그래서 우리 아빠가 와서 난리치고 막 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랬대. 자기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좀 되게 옛날 차를 탔었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지금은 다 흰색 변호판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 초록색 변호판이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신경 쓰냐? 아니잖아.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 혼자 그런 게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막 욕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게 그냥 미친놈 이러고 말하면 되는데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여서 와 진짜 여기서 바로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집 알아봐서 당장 입주되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송도, 대구 신도시, 청라, 그다음에 광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이 내 기준에 좀 예쁜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온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살면서 조금 어쨌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월세야 월세. 2월에 끝나. 사실 2월에 그래서 원래 하남으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하남도 지금 너무 비싸져가지고 쉽게 갈 수가 없어. 코트 음식 못 가는 건 아니고 솔직히 코트가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하남을 못 가. 하남 너무 비싸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청라에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남이 너무 비싸. 너한테 말한 거 아닙니까 사촌.
엄청 구해? 왜 내 눈빛이 뭐 그래 보였어? 응. 아니야. 여러 데이트서 애완동물이라니. 전 성악 전공이에요. 내 편이야. 너무 고맙다. 그럼 날 하나 말해줄 수 있어. 난 해바라기. 아아 먹고 싶다. 써볼까?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뭔가 딱 정해져 있나 보통? 응? 난 딱 얘가 이래 사랑해 이거보다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핫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는 성격 좋아. 얼굴 문채원이야 노래 잘해. 해바라기야.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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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대체 왜? 아 깜짝. 돼지가 진짜. 봐봐. 맞아. 잔잔한 그러니까 뭐로 표현하지? 윤슬 같은 거지. 이 바다에 햇빛이 비쳤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난 바다인데 해가 없으면 반짝일 수 없잖아. 핫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다고 이 사람 해야 지금 여러분은 뒤공의 애정 공세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 감성이 되는 게 아닐까? 주영아 근데 유흥 없애 못 맡긴 남자 좋아할 수 있는 거? 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나는 솔직히 뭔 생각이 있냐면 난 그냥 어느 순간이든 내가 너에게 최고. 그러니까 넌 나에게 최고야만 알려주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저걸 읽는 거 아니라 나 다 읽고 있어 지금. 왜? 미안해. 뭐? 남자가 바람피면 용서할 수 있냐고? 그럼 반대로 여자가 바람피면 용서할 수 있어? 똑같은 거지. 차를 빼줄 수 있냐고요? 용서를? 나 차 뺄 필요 없는데 지금? 귀를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만지는 거야. 귀엽잖아. 아까는 솔직히 진짜 아 정말 아니구나. 나 너무 상처받겠다. 나 너무 얘가 나는 나를 좀 높여주고 나를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진짜 나를 너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구나. 아까 그렇게 느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다시 이 사람을 챙기러 오게 되더라고요. 인정? 뭔지 알아? 밑동 갔을 때 솔직히 기억 안 나요. 나도 모르게 외면했나 봐. 짠했어? 솔직히 그랬지. 닭 싫어. 나는 이제는 약간 그러니까 서른 살이 많은 나이일 수도 적은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무의미한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는 연애 안 하고 싶어.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면 쌓아갔지. 뭔가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연애 안 하고 싶어. 뭔지 알지? 그쵸. 코트라면 마음고생 심할 거라고? 코트연애 곤동연애다. 근데 그거는 난 솔직히 이런 얘기를 봐도 안 흔들리는 게 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코트랑 연애해보지 않았잖아. 약간 그런 거지. 근데 코트가 아 맞지 이 사람이지. 그냥 그래. 근데 누구나 누굴 만나도 꼭 뭐 솔직히 코트가 아니어도 누굴 만나도 아이씨 조용히 해.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이렇잖아. 근데 결국엔 그런 거 받아들이면서 맞춰갈래 말래 이 차이라니까 진짜. 그쵸? 윤미칼 너 듣는 척 하지마. 그리고 솔직히 뭐 코트도 진짜? 나는 근데 내 마음이 좀 확실해. 그건 맞지. 나의 피해줄까봐? 근데 내 입장에서 더 많이 피해줄까봐. 근데 어쨌든 오늘 방송이 재밌었나요? 오늘 방송이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1번, 안 재밌었으면 4번. 그게 제일 중요해 솔직히. 진짜 어머 4번. 한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재밌었지. 그러면 됐지. 근데 코트 형도 누나 관심 있어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같은 남자로 봤을 때 내가 한번 볼게.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진짜 싼데 착각일 수 있지만 난 애초에 코트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코트가 날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막 엄청 사랑해 이거까지 아니어도 나를 되게 좋은 여자고 예쁜 여자라고 바라봐주는 그 마음 때문이었거든. 좀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솔직히 처음부터 보신 분들 알걸? 인정? 들켰다고요? 난 그래 솔직히. 나 알아서 조용히 해. 근데 난 그래. 그냥 맞지 그래. 그래서 나 솔직히 이 사람이 있잖아 막 괜히 누구 너무 예뻐졌더라 얘랑 합파할 거야 숨겨진 역캠 있어 이렇게 해도 질투가 안 나는 거야 그냥. 응? 나한테 그냥 좀 사랑한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거지 뭐. 근데 혹시나 그 사이사이에 내가 착각일까? 라는 생각이 내가 불안한 것 뿐이죠. 진심이냐 이러는데 진심이 아닐 거였으면 지금도 진심이 아닐 거고 보는 사람의 차이지. 이제 최군이랑 안 사귄다면 하는데 진짜 단 한순간도 1초도 최군이랑 사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형이 연애 방식이 섣불러 보여. 근데 그게 귀여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거? 근데 나도 솔직히 찐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나 싫어 이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러지 않을까? 표현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제일 알 수 있는 건 결국엔 오늘도 코트가 날 찾았다는 거지. 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거 아니니? 아이씨 뭐 의미야. 이게 앉아? 알죠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방송이고 뭐 괜히 오해 만들고 싶지 않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자는데 내가 두고 간다는 거 자체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싫었어. 다 떠나서 이게 뭐 감이 없는 거일 수도 있다? 난 그랬어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게 싫었다. 그런 거지. 주웅이 언급하지 마세요 금치고 할게요 이래놓고 갑자기
애기야. 앉아잖아. 나 대파라면 먹고 왔어. 왜 이렇게 만져드냐고요?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이. 나도 이제 졸려. 언급하지 말라면서 유튜브 왜 보여주냐고요? 근데 저 말이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연인 관계 이제 A라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100명,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100명의 다른 연애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B가 저기 F랑 만나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C랑 만나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 근데 몰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난 모르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얘는 나쁜 남자야라고 정의하는 건 조금은 그런 것 같아. 난 내 입장에서 몰라,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난 그래요. 예를 들어 막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안 할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 근데 뭐 이름이 민수야. 근데 민수가 아 대답하지 마. 짜증나. 감히. 그러니까 민수가 뭐 굳이 따지면 뭐 어떤 잘못을 했어. 근데 그 민수를 다른 애가 만난다고 해서 그 민수가 똑같은 잘못을 할 거진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오해할 수 있는. 아니야,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나 부산 갔을 때도 은비분들 많이 만났거든. 근데 다들 그러는 거야. 아, 주홍스트는 맨날 상처만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갑자기 회식 자리에. 그러니까 치킨만 먹거든요. 뭐 그러는 거야. 좀 아니야. 난 내가 나름대로 창수로 줬다고 생각해. 근데 약간 나에 대해서는 많이 뭐야 씨. 술도 못 먹는 게 까먹었어. 그래, 그런 게 있지. JH가 뭐라 했어? 미안해. 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무슨 말이야? 응? 나 미안해. 못 알아들었어. 아, 이게 빅맥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나, 근데 안녕 사랑아 박효신 노래 사연 있는 노래야? 왜 이리 울었대? 안녕 사랑아랑 삭제. 이제 이비가 이게 너무 내 기준에 나의 뭔가 소녀 감성을 건드리는 노래 같아. 비는 없어. 이 옆에 진짜 깨끗해. 애교 부리는 거야 얘들아? 입냄새 안 나. 방금 흠소도 안 나더라. 아니 이 사람 근데 은근 되게 깨끗해. 왼쪽에. 아 좀 자자. 18거차 자고 싶어? 아 자고 싶어? 알았어.
와. 오빠, 근데 미안. 잠 정이는 어떡하지? 오빠 보통 막 그 여자애들이랑 막 잠방 많이 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이랬어? 내가 취한 거겠지만 여자는 취했어. 어, 진짜 깜짝이야. 물 좀 갖다 줄래? 어? 냉수 하나만 갖다 줘. 내가 취한 거겠지만 난 일도 취하지 않았어. 잘했어. 내가 아까 얼음. 아니야, 이건 네가 마시던 컵이잖아. 아니야. 네가 마시던 거야. 그걸 같이 마셨죠. 물 새가 빨리 갖다 줘봐. 아유, 블랙볼 있어. 저기 냉장고 앞에. 아. 그거만 갖다 줘. 저거 너랑 나랑 같이 마시던 거야. 혹시나. 까줘.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먹지 또 뭘 새 걸 달래 키우 미친다. 내가 아까 저녁에 먹었던데 그 국밥집 존나 맛있거든? 응. 갈래? 응, 거기 가야지. 빛나서 가자. 우와. 거기 맛있어. 안 오빠 나 대파라면 먹어. 미안. 응? 편의점 가서 대파라면 먹는 먹방 하고 왔어. 뭐? 뭐 먹었다고? 대파라면. 밥만 먹었어. 말없어. 잠깐 환영만 났어. 어, 뭐해? 아, 그거 아니야.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래. 형 솔직히 말해 배고파서 깼지. 본다? 하지마. 볼 것도 본다? 없으면서. 아, 볼 거 없다니 오빠. 아니 너 나쁘지 않아. 나 이쪽으로 가면 돼? 아니야. 어, 왜 내 핸드폰. 아, 내 핸드폰 왜 나 이씨. 네 배바닥에 있어. 내가. 하지마. 주영아 왜 그래. 해봐. 아 진짜 해봐. 이거 겨드랑이 방금 펴져있잖아. 안돼 하지마. 안돼 주영아. 미안 내 화면에서 보였어. 하지마. 그랬어 주영아. 안돼 하지마. 아 주영아 손 추워. 아주 손 들어주마 제발. 안돼 주영아. 안돼 안돼 나 집에 갈래. 하지마. 미쳤나봐. 아, 계속해봐. 형 하지마. 오늘 주영을 많이 안 하더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개 좋아하네. 키읔. 오빠 근데 왜 주영 오늘 많이 안 했어? 마음 변해서 그렇지. 어 예쁜 여자 많이 보고 해볼래 해가지고. 학장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우야 아찔하다. 맞아 아니야. 나 보자마자 살 왜 이렇게 젖었냐 이러고 인정? 저기요. 아 깜짝이야. 아 무서워. 자고 일어나서 거기 국밥 가자. 네. 무슨 국밥이에요? 아 왜 그래 주영아. 하지마 주영아 진짜. 나 진짜 하지마. 뭘 하지마? 아 왜 그래. 너 미쳤나봐. 왜 그래. 미친데 안으로 왜 그래. 방송 켜져있어. 하지마 진짜. 오빠. 응? 과학자가 되려고 했다 했나? 카이스트였다고 했나? 하지마. 너 이거 나중에 후회한다. 주영아 하지마.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예뻐야 하지마.
너무 웃겨. 발 여러분들 저 발 여기 쪽에 있어. 나 발 여기 있어. 나 발이 이쪽에 있고 이 사람 발은 저쪽에 있어. 대각선으로 있어 내가. 아 다가오지 말아줘 그러면. 후회한다 너. 노트야. 후회한다. 어? 후회한다. 저절로 꺼져라. 정말. 어 불러줘. 정말 후회한다 이거. 아 나 잠 안 와. 큰일 났다. 오빠 가자 우리 집에. 아 우리 집이 아니야. 가자 청라로. 잠 안 와. 야 우리 집 말고 지금 데리 불러서 가자. 왜 미친년이야? 왜 욕을 해? 잠 안 와서 저 치과에서 자고 싶은데. 아이 우리 집에 하자마자 수정했다. 청라로 가자고. 야 내 집 말고 청라 사람 청라로 동네로. 잠이 안 와. 잠 진짜 하는 거야? 배터리 61%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걸 1000명 넘게 보고 있네. 이 오빠 자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볼게. 정말 각도를 아까 거기로 맞췄겠지? 각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 포트영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어, 왜 이렇게 벗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래놓고 뭐 후회해 이 지랄한 거야? 아. 오빠 남캠이니까 여기 놓을게. 아. 어떻게 나오지? 오케이 여기까지 온다. 어필해 누님들에게 어필해. 오빠 근데 저 걱정 가려고 자면 안 될까? 욕실만 켜고 이거 꺼볼까? 이래. 추워. 배터리 61%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일어나 맡기 싫으면. 아, 이 인간이 별로 안 보이나? 잠시만요. 아, 추워. 하지 마. 아, 미안 닥쳐. 추워 안 돼. 아, 너 보여줘. 오빠, 너 보여주는 거야. 너무 좋아. 하지마, 주영아. 안 돼, 주영아, 진짜. 집에, 아, 진짜, 가자, 우리. 잠시만, 안 돼, 오빠, 봐봐, 이거 넘어졌어. 너무. 주영아. 아, 니가 넘어뜨렸어. 안 돼, 왜 이러고. 왜 이러고. 이런... 아, 닥쳐. 아이씨, 닥쳐서 대지 마. 왜 이러는 거야? 됐죠? 어, 됐다. 아, 주영아, 안 돼, 하지마. 안 된다니까, 하지마. 왜 이러는 거야? 안 돼, 쓰지 마. 뭐야, 병 아니야, 이 정도면?
아, 꿈에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몽정이에요? 아. 빅파이어. 아! 빅파이어 너무 맛있대. 그러면 젖꼭지 안 보이게 해줄게. 잠시만요. 살짝만 옮겨줄게. 그러면 젖꼭지가 달랑달랑 할 거거든? 아, 닥쳐, 씨. 아, 제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짜증나. 그거 그만해. 너 조용히 짜증나. 그거 진짜 안 돼. 어, 알았어. 이 정도? 그거 진짜 하지 마. 어, 알았어. 너나 하지 마. 짜증나. 너 왜 그래, 진짜 나한테. 나한테 왜 그러냐, 근데. 응? 나는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어제 왜 그래, 미쳤나봐요.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태훈아, 자는 척하기 힘들지? 아, 입에 양말을 물리자고요? 그, 이거 마치 방송 냄새 맡는 거랑 똑같지 뭐. 아, 아, 나 이불 줘, 추워. 추워. 이불 줘. 나 칭찬받아야 돼, 봐봐. 너 프라이버시 지켜주려고 딱 이렇게 세팅했다. 대박이지? 프라이버시 지켜줘. 아, 조용하지 마, 나한테. 주영아, 그러지 마, 진짜. 야, 오빠, 나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오빠, 만지지 마. 이거 똑같지? 왜 이러는 거야? 망상치. 주영아, 안 돼. 아, 나한테 하지 마. 아, 주영아. 아, 나 집에 가야 돼. 오빠, 여기 만지지 마. 왜 이래? 주영아, 안 돼. 나 주영아.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더러운 소리 그만 내, 시바라. 주영아. 왜? 저 짜증나니까. 오빠. 오빠 겁쟁이네. 코트에 푸코 드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 돼. 진짜 아갈바구에 제갈 물리고 싶네. 이러는 거야? 영화 좀 안 돼. 나 진짜. 오빠. 왜? 안 돼, 주영아. 하지 마. 나 서클렌즈 끼고 있는데.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는 척을 할 거면 아가리 다물고 자는 척만 해. 뭐래? 오빠 왜 그러는 거야? 아, 안 돼, 주영아. 안 돼. 미친 새끼야, 저. 아, 근데 미안해. 쟤는 왜 그런 거야, 오빠? 아니, 어떤 컨셉이야? 야, 진짜 손 떨어질 것 같아. 정이 없는데 정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오빠. 아, 주영아, 하지 마. 오빠, 우리 되게 떨어져 있어, 지금. 아, 저리가, 아, 주영아, 안 돼. 병신 새끼 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존나, 고... 왜, 저기요, 왜 아이고, 그러는 거야? 웃겨, 주영아, 하지 마. 바붕이님 별풍선 아, 진짜, 10개 감사합니다. 나 오빠 살려고 그런 건데? 아,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하지 마, 주영아 진짜. 에바. 아, 자 에바 진짜 에바. 감사합니다. 미안. 주영아, 저 돼지 입에 양말 좀 물려봐. 주영아, 안 돼. 제발 DM으로 문의해 줘. 아, 제발 DM으로 문의할게요.
이 미친년 노래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뒤통수 시계 한번 갈겨. 그게 코트콤의 시작이야. 아 너무 싫어 씨발. 뭐라는 거야 씨발. 네가 GD야? 아 주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DM으로 문의해 주세요. 아 왜 그래 미친. 어어어 왜 그래 주영아. 62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비위도 좋네. 코트 아가리에 쥐두부 냄새 날 텐데. 어, 근데 도망 냄새 안 가고 잘 버티네. 너 뭐 왜 그러는 거야? 몰라 창피해. 너랑 있으니까 돌아봐. 나도 봐봐. 아 하지마. 아 지영아 만지지마. 나 내버려둬. 지영아 안돼 큰일나. 나 이러다 하지마. 지금 DM으로 문의해줘. 나 DM으로 문의해. 오빠.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오빠? 뭘? 아 몰라 짜증나 갑자기. 지영아. 좀 존나 떨어. 지영아 DM으로 문의해. 응 DM으로 문의해. 알겠지? 민스타는 안 해. 에핀너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유튜브 삭제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삭제도 안 하고 두고. DM으로 문의해. 누나 DM으로 문의해. DM으로 문의해! 몇 시야? 나 대체 나 잤나봐 진짜. 코트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9시야? 주영이 진짜 삐졌잖아 개뚱땡이야. 아니 삐졌다고 하지 마라 진짜. 나 솔직히 이제는 마음 접었어. 찐으로 근데 찐으로 조금 마음 접었어. 그랬다면 다행이다. 응. 다행일까 봐요. 그래서 찐으로 좀 그랬지. 주영아 내 윗도리 벗겨져 있어. 야 이거 봐. 너 뭐? 너 나에게 무슨 짓 했어? 너 나에게 무슨 짓 했어?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생긴 거 방사능 처맞은 중국인이네. 너 윗도리 벗겨져 있어 여러분들. 이거 예바잖아.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나에게 나 당했어? 나 당했어? 나 당한 거야? 나 진짜 당한 거야? 어이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 타조 대가리 잘 잤니? 여러분 나 당했어? 네가 왜 당해? 내가 당한 거지. 네가 나 좋아한 척하면서 했는데. 필터유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똑같이 네가 용식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주영아 할 말 있으면 DM으로 해 제발. DM으로 문의해 주세요. 너 찐으로 나 이제 느꼈어. 아, 그렇구나. 너가 이지를 하지만 결국엔 바꿔 놀림 당한 나였어.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어.
배터리 6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면 멀리해 진짜 패기 전에 나 근데 이것만 설명해 줄 수 있어? 나 왜 옷돌이 벗겨져 있지? 나 왜 옷돌이 벗겨져 있지? 누구 작품이지? 네가 데이트하고 싶은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야? 걔야, 네가 오늘 원했던 걔. 하루 종일 원했던 걔. 내 작품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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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아, 주연아, 주연아. 네. 왜 삐졌어? 삐졌다니. 왜 그래? 정 떨어진 거지. 정이 떨어졌다. 그냥 앞으로 내가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나 진심으로 좋아했니? 아니. 미안해. 네, 알아. 난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겠어. 내가 좋아하는 고동아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코트 외절하네 키우 주영이 불쌍해 유유. 뭘 불쌍해? 아니라고 안 될 수도 있지.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정말로. 뭔 일 있었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실수했어 정아? 왜 그래 왜 그래 뭔데 뭔데 왜 그래 지금 시청자 왜 그래 말 좀 해봐 오빠. 응? 근데 진짜 그냥 그런 생각 좀 뭐 왜 그래 주영아. 응? 주영아 왜 그래. 응? 에핀너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와꾸가 실수야 시발년아. 나한테 주영 할 때까지 그런 그 시절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나는 오빠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될 것 같아. 주영 주영. 응. 디엠 운이 너와 디엠 운이 너랑 마팔 안 할 거야. 미친 새끼 왜 이래? 왜? 잠이 왔어 왜 이래? 어? 왜? 위자는 좀 심했잖아. 아 왜 그래 여러분들 분위기 이상하게 다 재밌자고 하는 방송인데 별로 안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겠지. 네가 갖고 놀은 여자 중에 한 명이다 알았어. 내가 너를 갖고 놀았다 그랬나? 응. 난 그렇게 느꼈어. 하! 확실히 알았어. 양경민이 오고 나서 알았어. 너의 태도에서. 뭐라는 거야? 진이야. 뭐라는 거야? 주영 왜 그래? 넌 나를 짓밟았어. 내가 술 먹고 내가 그나마 좀 주정하다가 술주정하다가 좀 누워서 있었는데 너가 옆에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혼자만 재밌었던 거야. 빨리 사과해. 주영아. 주영아. 너 오빠가 나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야. 주영아. 나대지 마. 우리 뭐 했어? 어?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철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황자 문의 주세요. 아니 주영이 진짜 왜 기분 지금 안 좋은 거야? 말해봐 여러분들. 내가 한 시간 동안 술주정했어요? 진짜? 술주한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오빠 저 앞으로 안 볼 사람. 너가 속상했던 게 뭔데? 말해봐. 우리가 안 볼 사람인데 그런 거. 우리가 안 볼 사이야?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오빠를 보고 싶다. 안고 싶다 하는데. 주영아. 봐봐 지금 주영아 이런 거 손 듣는 거.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술 조정한 거 알고 싶으면 DM 문의 주세요. 나도 왜 오빠한테 정 떨어지는지 알고 싶으면 DM 주세요. DM 문의 주세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거든. DM 문의. 나 근데 이제 제정신이야.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래? 주영. 너 그거 알아? 뭐? 네 생각보다 널 진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지? 최고. 나야. 왜 그래? 아, 왜 삐졌어, 근데, 진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얘 왜 이래? 주영. 졸려, 오빠, 이제. 너 잠아, 이제. 주영. 자야 돼. 아, 왜 그래? 얘기해봐봐. 너 잠부터 자야 돼. 장난이지? 아, 뭔데? 아, 나 지금 좀. 나 솔직히 말하면 주영이가 이런 게 좀 당황스러워. 나 당황스러워. 왜 그래? 호텔 구된장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마는 진심인데 형은 장난만 쳤잖아. 아 주영이 마음이 진심인데 내가 장난을 쳤다고?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이 처음에 얘기했잖아. 부산에서부터 와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게 고마운 사람에 대한 태도야.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려던 것도 다시 왔는데 자꾸 장난만 치니깐 섭섭하지. 심쿠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람 맘 가지고 깔고 뭉개는 거 그만해주세요 사이코패스. 에픽너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새끼 챙긴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주영이가 안쓰럽다. 너 밖에 왜 나갔니? 너 나 버리고 갈라 그랬니 주영아? 근데 왜 그래?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대구리 찍고 싶다.
문왕문 털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우참하네. 네가 사람이냐 개자식아. 코트에프 꾸물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방송에 미친놈 같다. 나 같아도 5만정 다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도망가라. 주영아 저런 괴물을 사귈 수 있겠냐. 아 잠깐만, 내가 정리할게. 이거 나락 치면서 지랄하고 있거든.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감성적이 됐어? 왜 그래 나한테. 여러분들 이러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난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했던 건데. 주영이는 안중에도 없고 솔직히 10개씩 짤짤이 받아서 행복하지 시발놈아. 주영, 너 이렇게 가몰입해.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마 이거 잠수하냐? 코 준네 막내. 플랑크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이 찰스맨슨 3개야. 방사능 체르노빌 키위세 3개야. 코트에프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자가 형한테 선 넘는 건 존나 싫으면서 주영이한테 왜 이렇게 선 넘냐. 코트에프 된장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들은 다 속았다. 난 사실 토크온 보안관이었다. 코트에프 꾸물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만 장난이야. 점점 극대호감으로 가버리네 중국 돼지새끼. 오케이. 심쿠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이런 사이코패스 처음 보죠? 이젠 어떤 남자를 만나도 앵간하면 상처 안 받을 거예요.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철구가 버렸지 과일 박쥐 새끼. 윤태훈 승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재밌으려고 그런 거면 감 다 뒤졌다 툴망 트녀나. 주영아. 주영아. 심쿠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인상이 간다.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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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눈 똑바로 떠라. 눈깔에 칠리 소스 뿌리기 전에. 주영아 일어나봐. 얘기 좀 하자. 주영아 일어나봐.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망치로 한 대 맞으셨나요? 주영아 일어나봐. 왜 그래. 아 나 진짜 할 말 있어. 주영아. 코트F 된장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선은 넘지 마라. 코트형은 주영이 상처 주기 싫은 거야 비응신들아. 너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니? 어? 말해봐. 진심이었다고? 목소리 크게 얘기해. 너 하여자야? 어?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이건 얘기해. 나도 피곤한데 나도 나름대로.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금 쏜 시청자도 감없네. 코트랑 같이 고향으로 꺼져라. 주영아. 이게 제일 중요해.
말해봐. 뭐 영입 잘해줘 하면 진짜 잘해줘. 영입 잘해줘 했다고? 응? 뭔 말이야 그게? 인생 잘해줘 나 오빠 나 진짜 너무 졸려. 그만. 아, 나 가지고 놀았네. 맞아. 오빠, 다시. 너무 추워, 오빠, 진짜. 진짜. 그래, 정리해도 돼? 어? 나 빼고. 어? 나 빼고. 너 빼고, 너에 대한 거 빼고 장난치지 마? 어? 공유하고 있잖아. 찜꾸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 하나 자존심 끝까지 깔아뭉개라고 발악한다. 어, 저 지금 나가는 것 같아. 주영. 내가 아까 리아저 안 볼 때. 네. 주영. 오늘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해. 배터리 6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읔 저 몸무게로 자존심 깔아뭉개면 주영이 즉사임. 주영아. 내 미안해. 방송 중이잖아. 응? 나도 방송 중에 얘기한 거야. 주영아, 억울해? 윤태훈승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억울해. 끝까지 비참하게 만드네 큐큐. 89위 예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0대 비만 똥땀 탈모 안경잡이면 주영이를 갖고 놀 수 있다. 아 나 진짜 괴물대 가는 것 같아. 나 괴물인가 봐.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와 여자야? 억울해? 켜영님 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주영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에핀너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자다가 웃음가스 처마신 것 마냥 실실거리는데 뭐가 방송이냐? 오너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티어 손떠는 아저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드디어 들방맛을 봄. 배터리 6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 때문에 곧 주영이 뱀이 선언하겠네. 내 속마음 얘기하러 진실의 방으로 갈게요.
더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똥 큰 거 온다 지그티그. 배터리 6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진심인 거 같은데 과몰입 이응재은 리을. 아니 진짜 나 솔직히 왜 나 나 왜 용문 대운왕문 털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 아 이 새끼 몽둥이로 존나게 두들겨 패고 싶다. 응? 손떠는 아저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주영이 왜 삐졌냐? 번데기 보고 삐졌냐? 역시 비만 남은 걸러야 된. 배터리 6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르겠고 형나 거의 200개 쏴서 리액션 좀. 알았다. 옳다 윗돌이 좀.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빈 같다 형. 윤태훈 승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꼭지나 비춰 비치려나. 주영아. 호트 F 된장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주영이 오늘 좋아한다 질투한다 만 표현이 다 진심이었다고 형도 딱 결정해줘.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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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왜 그래? 89위 예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욕먹냐고? 배트 비만 탈모 똥땀면 주제에 주영이 갖고 놀아서. 나 가지고 논 적 없고 방송이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배터리 6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이잖아. 여러분들 재밌게 과몰입 드립치는 새끼들은 죄다 건빵이네. 재밌게 해보려고 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었다면 진짜 죄송하지만 좀 당황스러워.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니까 배터리 6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건빵들은 코트 커버 쳐도 니들 쳐다도 안 본다 물결표. 주영이는 주영아, 주영아, 많이 피곤해? 많이 피곤해? 플랑크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늙은 수리 부엉이 같은 새끼. 주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사이버 남친들 왜 이렇게 많냐? 스윗 거북 유방단들 키읔키읔키읔 쌍기어키읔. 호트F 퍼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오늘 배려심 1도 없이 혼자 미쳐 날뛰는 비호감 광대였어. 맞아.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주영이는 이렇게까지 미친놈처럼 방송하는 모습을. 아 근데 혼자 신음 소리 쳐내는 거 생각하니까 존나 웃기긴 하네.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내가 잘못한 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좀
상대방이 찜뿌찜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걸맞는 태도를 보여줘야 다 방송인데 조영씨는 혼자 위절해요? 그럼 혼자 망상한건데 큐큐. 천천히 소리 좀 꺼놓을게. 잠깐만.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이 잘못한거 오늘 한가지 있다. 취했는데 안 취했다고 한거. 나 근데 안 취했어 진짜로 한번도. 난 취한 적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취해본 적 없는 사람이야. 진짜로. 오늘 어쨌건 주영이는 되게 착하고 순정있고 솔직히 오늘 방송으로 주영이는 되게 그런 좋은 이미지가 생겼을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좋아. 그리고 전마가 방송에서 저렇게 하는 게 솔직히 당황스러워. 왜냐면 사적으로 우리가 연락하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이 말에 또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할게. 우리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라서. 그리고 주영이는 좀 이렇게 보살핌 받고 좀 케어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보라 방송을 많이 안 해봤잖아. 전마가 방송을 8년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뭔가 웃고 떠들고 익살스러운 방송을 많이 안 해봤을 거야. 그래서 뭔가 너무 좀 자기도 챙김받기를 원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약간 주영이가 좀 서운했을 수는 있겠다. 쟤도 좀 술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도 술이 올랐을 때는 자기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운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아니 그냥 우결 가자고? 그러다 헤어지면 어떡해? 그러다 헤어지면은 어떡하냐고. 나 진짜 정말 누구랑도 불편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우결은 아니야. 우결은 미친 짓이야. 주영이랑 좋은 그냥 동료 BJ 그리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주영이가 이번에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주영이가 또 필요한 컨텐츠에 나를 부르겠지. 그때 또 가서 또 재밌게 또 이렇게 방송 같이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여기서 뭔가 더 나가서 술 먹고 이게 뭐야. 만약에 진짜로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술 없이 따로 연락하고 만나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당황스러웠던 거야. 난 그래서 더 재밌게 장난식으로 익살스럽게 한 건데 전마가 저러고 나서 지금 자빠져 자버리는 게 너무 얄미워. 사실은 이 상황을 정리하고 같이 방송을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날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은 내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또 너무 좀 방송에서 너무 장난 많이 쳤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난 진짜 근데 이건 확실해. 이건 진결은 지옥이야. 내 결론이 이거야. 언제나 어느 순간에 나 진결은 지옥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게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서로 스트레스고. 난 어쨌건 내 개인 방송 할 때는 그때만큼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 절대 받고 싶지 않아. 정리가 좀 됐어? 정리됐지? 방송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주영이 깨워서, 저, 대리운전 불러서, 전마 집에 내려다 주고, 나도 우리 집 가서, 그러고, 방송, 저기 할게요. 예. 예. 이거는 착한 방송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옷 입고 준비를 좀 하고 그러고 갈게요. 네. 솔직히 나 지금 방송이랑 전마랑 저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절대 아 그런 거 어디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 제발. 나 공과, 공과 사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옷 입고 좀 저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아, 나 진짜 나도 너무 피곤해갖고. 저, 예. 네. 오늘 저녁에 방송할게요. 그리고 알겠죠? 저녁에 방송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줘서 고맙고, 또 9월달도 열심히 잘 달려봅시다. 나이도 갈게요.